입력 2019년 3월 24일 9시 3분 그룹 뉴이스트, JR, 아론, 백호, 민현, 랜 멤버 백호가 정글의 법칙인 채텀에서 정글 신생아에서 벗어나 생존 전문가로 폭풍 성장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인 채텀에서 백호는 정글에 한층 적응한 모습으로 외카 사냥을 진두지휘하는가 하면 보는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복스러운 먹방을 즐겨 눈길을 끌었다. 건강 이상을 보인 부조건들의 빈자리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낸 백호의 저녁 식사로 놀래기 직화구이와 삿갓조개찜이 완성됐다. 백호는 완성된 요리에 바로 젓가락을 집어든 것도 잠시 낚시를 담당했던 돈스파이크와 김인권이 있는 방향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 훈훈함을 더했으며 곧이어 푸짐한 먹방으로 정글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을 보였다. 다음날 흑곤이의 알을 찾기 위해 김종민, 나라와 채텀섬의 반대편으로 이동한 백호는 우연히 발견한 외카에 바로 사냥태세에 돌입,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생존력 을 뽐내 긴장감을 높였다. 하지만 백호는 어딘가 불편한 듯한 외카의 행동을 발견하고 안타까움을 느껴 사냥을 중지했지만 손살같이 도망가는 외카의 모습의 연기였음을 뒤늦게 깨달아 웃음을 유발했다. 이후 흑곤이 알을 찾아 돌아온 백호를 기다린 것은 바로 크레이피시였다. 그는 회부터 머리구이까지 속이 꽉 찬 크레이피시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해맑은 미소로 카메라를 향해 통통한 다리살을 자랑해 시청자들의 야식 욕구를 자극했다. 이처럼 백호는 정글 첫 도전에 석기 생존이라는 힘든 조건에도 남다른 적응 역으로 정글 전문가의 한 발 더 다가간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에게 때로는 긴장감을, 때로는 웃음을 주고 있다. 이에 방송 직후 공개된 예고편에는 석기 생존을 종료하고 각종 도구를 지급받아 배낚시에 나선 모습이 담겨 있어 또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보일지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 한편 백호가 속한 뉴이스트는 오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3일간 서울 KSPO동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2019 NUEST 콘서트 세근호 세뇨 인서울 개최를 앞두고 있다. /mk3244@sen.co.kr여는 대괄호 사진 SBS 정글의 법칙인 채텀 방송 화면 캡처 카피라이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